자, 이번 시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 수요 공급까지 잘 따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탄력성 들어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할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주위 예전에 사법시험에 예전에 있었을 때 1차에 경제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법대 학생들이 1차에 이제 경제학 때문에 사회에서 사법시험 포기하는 학생도 많아요. 아무튼 경제학의 발목을 잡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선배 보시면 질문하면 대부분 탄력성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실 때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야, 너는 그 어려운 경제학을 어떻게 박사까지 했느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물어보면 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성?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렵게 배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시면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평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신경수라는 사람이 이 탄력성을 설명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다. 아주 쉽게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 탄력성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잘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경제수학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간제약상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제수학 강의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이제 y는 fx를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 독립변수가 그 변동을 했을 때 종속변수가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요거 있었죠. 우리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ex다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여기 경제수학 강의 들으세요. 여기서 다시 경제수학 강의를 할수 없어요. 여기 들으시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x한테다 한 개의 자극을 주면 얘가 두개 반응하고요. 두개 자극 주면 네개 반응하고, 세개 자극 주면 여섯 개 반응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다섯 개의 영향을 주면 10개가 반응한다고요. 그러면 x가 다섯 개 증가를 했을 때 y는 10개 증가하죠. 결국은 x 한 개당 y가 두 개씩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x 한 개당 y가 두 개씩 반응한다. 그러면 요 미분의 개념은 뭐다?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인데, 독립변수에다가 한 개당 한 개의 자극을 주면 종속변수는 한 개당 두 개씩 반응한다. 요게 미분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탄력성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미분은 절대적인 반응이 뭐라고? 절대적인 반응이 미분이고요. 탄력성은 상대적인 반응이 탄력성이야. 도대체 상대적인 반응이 뭐냐? 자, 이거예요. 자, 상대적인 반응은, 자, 함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빵이 있어, 빵이. 그럼 이제 수요량이 가격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 응? 1,000만 원짜리가, 여기 이렇게 볼게요. 1,000만 원짜리가 만약에 1,200만 원 된 거예요. 자동차 가격이. 오케이? 됐고, 빵 가격은 1,000원짜리가 1,500원이 된 거예요. 1,500원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하고 빵을 누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까? 라고 직접적인 비교를 할 때는, 우린 상대적인 반응이 중요하지 절대적인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 가격 상대적인 반응 따졌을 때 자동차 가격이 많이 인상됐습니까? 빵 가격이 많이 인상됐습니까? 빵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반응 해버리면 요 녀석은 뭐 200만 원 올라갔고 얘는 500원 올라갔지만,
우리 상대적인 게 중요하라고. 여러분들 자동차 가격이 막 100원 올라가고 200원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이 자체는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그 가격 상승보다 클 거고, 빵은 단위가 작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변화량은 작겠죠. 근데 우리 그러면 자동차하고 빵이 가격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녀석을 비교하려면 상대적인 변화율이 중요할 거라고. 이 녀석은 절대적으로 200만 원 올라갔지만 뭐야 20%밖에 안 올라갔잖아. 이해됐죠? 요 녀석은 뭐하다 500원밖에 안 올라갔지만 50%만 뛴 거 아니, 50%만 뛴 거 아닙니까? 그 뭐야 사실상 빵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야. 그래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동일한 집단을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을 해요. 몸무게를. 그런 애를 톤으로 측정해. 톤으로 측정하면 단위가 확 줄어들죠. 근데 얘를 g으로 측정해. 그럼 단위가 확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인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반응이. 그래서 변화량 대신에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보자. 변화율. 오케이? 그러면 변화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x값이 100에서 110이 됐어요. 그 우리는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 보통 10%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원래 변화하기 전의 값을 분모에다 두고요. 변화량을 분자에 두죠. 변화량은 뭐야? 110에서 100을 빼죠. 100을 빼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x의 변화율은 원래 x값에다가 뭐야? x의 변화량, 델타 x겠죠. 곱하기 100이 x의 변화율이 된다고요. 변화율이. 그러니까 x의 변화율, 독립변수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럼 종속변수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y분의 델타 y 곱하기 100이 종속변수 y의 변화율이 되겠죠. 끝났어, 탄력성. 별거 아니죠.